백두대간 이화령 구간이 일제에 의해 끊어진 지 87년 만에 복원됐습니다. 백두대간 이화령 구간의 복원공사 준공식이 15일 이화령 휴게소에서 개최됐습니다. 일제강점기인 1925년 도로개설로 단절된 백두대간 이화령은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이 지난 2월부터 복원해놔서 해발 548m에 폭 14m, 높이 10m, 길이 46m의 터널 구간을 이었습니다. 터널 위에는 흙을 쌓아 소나무 등 자생식물을 심었으며 야생동물이 오가는 생태 통로를 만들었습니다. 이날 복원된 이화령 구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쓴 백두대간 이화령이라는 현판이 세워졌으며 유한진 시인과 이금배 시인의 시비가 건립됐습니다. 경북도는 이화령 복원 사업은 생태축 복원 외에도 상징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도내에 끊어진 벌제와 비제 등 백두대간 마루금을 연차적으로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